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똑똑한 소비를 도와줄 쇼핑 토커 스토커즈의 이하 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던 수트 정장. 여러분께서 댓글에 수트 좀 달아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몸뚱아리가 남자가 아니고 수트를 한 번도 안 입어봤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수트 전문 브랜드 수트 서플라이에 저희가 컨택을 해서 저희도 교육을 받고 여러분께 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수트 서플라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 가실까요? Stalkers. 자, 저희가 수트 고를 때 꿀팁들을 대방출하기 전에 오늘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 수트 서플라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수트 서플라이는 2000년에 런칭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브랜드인데요. 포크 드 용이라는 네덜란드 법대생이 테일러링 파티를 개최했다가 수트의 매력에 매료돼서 런칭하게 된 브랜드입니다. 수트 서플라이는요, 이제 고급 이태리 원단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흔히 고급 브랜드라는 제냐, 요런 브랜드가 이태리 원단을 사용해서 비싸지는 건데요. 수트 서플라이 또한 동일한 원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 디자인 제작 이런 수입 구조가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어서요. 제품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선사하는데요. 이 브랜드 수트 한 벌이 싸게는 49만원 선에서 비싸게는 150만원까지 올라가는데요. 분명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요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고급 인테리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런 거니까 이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사이즈 폭이 굉장히 넓은데요. 유러피안 사이즈로 42부터 58 사이즈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국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즈는 85에서 120까지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백화점에서도 120까지는 안 나와요. 85도 잘 안 나와요. 아빠, 여기 오면 되겠다, 120. 게다가 마르신 분들, 희소식이야, 희소식. 여기 허리가 26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입어도 되겠어. 그리고 핏마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핏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맞춤을 안 하셔도 웬만큼 자기 체형에 맞게 수트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춤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럼 저희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온 수트를 고를 때 알아두셔야 할 꿀팁들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이야! Stalkers. 자, 수트를 구매하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로케이션, 오케이션,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데일리 수트가 있을 수 있고 출퇴근용 수트는 또 다르고요. 예복, 파티에 가는 수트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상황과 장소에 맞춰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핏이겠죠. 그래서 핏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깨, 허리, 소매, 총장인데요. 첫 번째는 어깨인데요. 보통 수트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바로 재킷 사이즈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재킷이 맞으면 바지 사이즈도 웬만해선 맞다고 하네요. 하지만 체형에 따라서 다 다르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켓은 어깨에 딱 맞춰서 사셔야 하는데요. 자켓을 입으셨을 때 어깨 선보다 어깨가 더 튀어나오면 이거는 맞지 않고 작은 사이즈라고 합니다. 또한 체형에 따라 어깨 패드의 유무가 달라지는데요. 마르신 분들은 어깨 패드가 좀 빡세게 들어가신 걸 추천하고요. 운동을 하셔서 어깨가 좀 두꺼우시다면 어깨 패드가 약하거나 없는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자켓의 허리는 너무 꽉 조이면 안 됩니다. 이게 앉아서 밥을 먹고 이러면 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자켓을 입고 거울을 보셨을 때 자연스러운 곡선이 생겨야 되고요. 팔뚝과 허리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갭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품은 살짝 여유가 있어서 뒤에서 살짝 잡아당겨 보셨을 때 여유가 있다 하신 정도가 딱 좋은 사이즈라고 하네요. 그리고 단추를 채우셨을 때 단추 옆으로 가로주름이 생겨버리면 이건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트 서플라이만의 꿀팁은요, 바로 보통 투버튼 자켓을 입으셨을 때 윗단추를 채우시게 되면요, 아랫단추가 이제 반만 싹 보여야 요게 퍼펙트한 핏이라고 합니다. 요거 아주 개꿀팁. 세 번째는 바로 소매인데요. 수트 서플라이 기준 팔을 내렸을 때 손목에 꺾이는 부분에서 소매가 끝나야 적당히 예쁜 기장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이제 똑바로 서 있을 때 안에 셔츠 소매가 1, 2cm 보여서 예쁜 핏이 연출된다고 하네요. 이제 악수할 때 셔츠 소매 살짝 보이고 시계 딱 보이고 그렇잖아요. 선물.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할 포인트는 바로 수트 자켓의 총장인데요. 바지를 입고 자켓을 입으셨을 때 이 사타구니 클러치 라인
라인이 가려질 정도가 기장감이 딱 좋은데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셨을 때 엉덩이를 적당히 다 덮는 기장감이 적당한 기장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장이 엉덩이 위에 있거나 좀 더 위에 있으면요, 걸어 다니실 때 벤트가 펄럭거릴 수도 있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켓에서 보셔야 할 네 가지 포인트를 짚고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컬러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컬러 초이스에 관한 꿀팁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Stalkers. 수트를 고르실 때 컬러 고민 또한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첫 정상 구매는 70%가 네이비 컬러, 30%가 차콜 그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이비 컬러가 한국인들 피부톤에 더 잘 받기도 하고요. 뭔가 면접 간의 선입견? 신뢰감을 주는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때 많이들 입으신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정장 컬러 고민이시라면 네이비 혹은 차콜 그레이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네이비와 차콜 그레이 수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라이트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정장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미 네이비와 차콜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컬러가 나한테 더 잘 받는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컬러에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정장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트라이프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핀 스트라이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게 컬러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이제 셔츠 컬러도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셔츠를 많이 입으신 분들은 보통 내가 요 컬러 잘 받는다 아실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리는 꿀팁은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입으셨을 경우 화이트,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는 무난하게 입은 편이고요. 그리고 차콜 그레이 컬러감의 수트는요, 이거 뭐야? 007, 제임스 본드. 아씨, 우리 오빠가 차콜 그레이 수트에 블루 컬러 셔츠를 입었잖아요. 말 다 했어요. 차콜 그레이는 블루. 끝. Talkers. 자, 이렇게 자켓과 컬러까지 꿀팁을 대방출해 드렸는데요. 또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제 바지 핏감까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수트들은 허리와 엉덩이에 시접이 있어서 어느 정도 늘려서 맞춰 입을 수 있으신데요. 하지만 요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엉덩이 핏이 너무 타이트하면 뭔가 안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냥 보기 조금 민망한 룩을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부분이 조금 여유 있는 걸 선택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허리는 타이트하게 가되 벨트는 안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 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벨트를 안 하셨는데 허리가 조금 커서 내려가는 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서스펜더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수트를 제대로 입으시려면 서스펜더를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셔츠가 약간 속옷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자켓을 함부로 아무데서나 벗을 수 없었는데요. 마치 자켓을 벗으면 마치 바지를 벗고 속옷을 보여주는 그런 노출을 하는 예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켓을 자유롭게 벗을 수 있으시니 서스펜더까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 다고 하네요. 이어서 바지 기장감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지 기장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 기장감, 모닝컷, 턴업 기장감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기장감은 보수적인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양말이 많이 보여지는 게 싫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프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바지 앞 칼주름이 살짝 신발 위쪽에서 꺾이는 기장을 말합니다. 자, 다음 기장감은 모닝컷 기장감인데요. 모닝컷은 앞쪽보다 뒷기장이 긴 사선으로 커팅되는 기장감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지의 구김이 덜 가고 걸어 다니실 때 펄럭임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모닝컷을 기본적으로들 다들 하셨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모닝컷 기장감 많이들 안 하신다고 하니까요, 요거 알고 계시라고요. 요즘 유행은 모닝컷 아니래요. 그리고 요즘은 턴업 기장감이 핫하다고 하는데요, 이 턴업은 짧게 말아 올리는 기장감으로 키가 크신 분들은 5cm, 키가 작으신 분들은 4cm 정도 말아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턴업이라는 기장감이 역사적인 디테일인데요, 수트의 나라 영국에서 온 디테일인데요, 영국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때 빗물이 땅에 튀어서 바지에 젖는 걸 막기 위해 턴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딱 그 기장이 4에서 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게 뭔가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디테일 아닐까요? 이 턴업 기장감은 양말을 센스있게 신어주면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개성있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기장감 외에도요, 요즘에는 믹스앤매칭 스타일링, 수트에 운동화들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바지에 기장감을 길게도 입으신다고 하니까요, 개인 취향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수트 서플라이라는 브랜드도 알려드리고, 이제 수트를 고를 때 알아야 될 꿀팁이나 요걸 알면 이제 완벽한 수트를 고를 수 있겠다 하는 디테일들을 저희가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촬영 중인 이 장소가 바로 수트 서플라이 한남점인데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가 여기에서 촬영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린 이유는요, 남성분들께서 수트를 맞추실 때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중 제공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M2M 서비스, Made to Measure 서비스가 정말 예술이에요. 원단에서 핏까지 개인 취향에 맞춰서 고르고 제작이 가능한데요. 이게 가격이 엄청 비쌀 것 같아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한 30% 정도 더 비싸지는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수트, 나만의 수트, 내 몸에 딱 맞는 수트 제작에 아깝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건 기존에 있는 제품의 사이즈 수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비싸진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기똥찬 이유는요, 그리고 이 한남점을 방문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제 기장수선 같은 경우는 단 20분 만에 끝난다고 하는데요, 그때 1, 2층에 이제 탁 자리 잡고 있는 파티오가 있어요. 파티오가 너무 이뻐요.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하면서 유럽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듯한 공간입니다. 커피는 서비스래요. 이렇게 수트 서플라이의 도움을 받아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수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트 한 벌 내가 구매하고 싶다, 좋은 수트 사고 싶다 하실 때 저희가 알려드린 꿀팁들이 도움이 이만큼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수트, 내가 제임스 본드가 되는 그 수트, 수트 서플라이에서 한번 맞춰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쇼핑 사는 저희 스토커들을 꼭 찾아주세요. 안녕! 제임스 본드!